안녕하세요, 아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우이에 있는 부촌 지역인 와일레아라는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마우이에 몽키팟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이름을 따서 만든 레스토랑이에요. 저희는 처음 가는 거라 그냥 무작정 갔다가 대기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실 분들은 예약은 진짜 필수입니다. 일단 웨이팅을 걸어놓고 근처를 돌아다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보이는 일본 스시집이 있길래 그곳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봐야지. 일단 아이가 앉을 수 있게 이렇게 보조 하이체어를 갖다 주셔서 좋았고요. 저희가 자주 가던 그런 일본 스시집에 비해서 가격대가 2배 이상이어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답니다. 그래서 메뉴를 고민하다가 그냥 10개짜리 스시 콤보 같은 걸 추천해 주시길래 그거를 시켰어요. 혹시나 양은 적었고 연어밖에 못 먹는 저에겐 정말 충격적인 메뉴였어요. 그리고 덴뿌라와 밥밖에 나오지 않는 이 비주얼의 음식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된장찌개에 가까운 미소수 맛도 너무 별로였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먹은 이 정도 양에 팁까지 해서 거의 한 150불, 60불 정도 준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와인을 마셨어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그 가격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정말 화가 나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뒤로 하고 다시는 스시집에 가지 않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고 이번에는 예약을 하고 다시 몽키팟을 찾았습니다. 예약을 해서 웨이팅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너무 저녁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 5시 정도에 예약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괜찮은 편이에요. 키즈 메뉴가 따로 있는데 종류가 몇 개 없어서 가장 만만한 피자를 시켜봤고요. 이 이후에 방문했을 때 생선 요리라든지 이런 걸 시켜봤는데 대체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불고기 타코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피쉬앤칩 이거를 주문을 했는데 김치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아는 그런 김치 맛은 아니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마우이에서 워낙 유명한 레스토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념품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음식을 먹고 나와서 근처를 걸어 다니면서 디저트를 사기로 했는데요. 사실 디저트 가게도 없어서 여기 초콜릿 가게가 있어서 초콜릿을 좀 사러 들어왔어요. 근데 역시나 초콜릿도 가격이 만만치 않게 비싸더라고요. 그냥 와일레아에 있는 모든 상점이 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콜릿 몇 개만 집었는데도 몇십 불이 나왔고요. 집에 와서 먹어봤는데 글쎄요. 특별한 초콜릿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초콜릿이었어요. 그리고 근처에 커피숍도 있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간단한 쿠키 같은 거 사 먹을 수 있는 곳은 있거든요. 영상은 찍어놓은 게 없는데 이곳에서 5분 정도 가시면 브랜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와일레아 오신다면 그곳까지 들려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보통 마우이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 푸드트럭에서 이렇게 포장해오는 음식도 15불에서 20불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이 음식이 외식이라고 해도 절대 싸지 않다는 거. 오아후와 비교했을 때 마우이는 확실히 물가가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